안녕하십니까. 공급받았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정말 비슷하게 생긴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. 일단 딱 봤을 때 아, 원형톱? 뭔가 나무를 자르는 기계? 네, 맞습니다. 둘 다 나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기계임에는 동일하나 지금 하나는 플런지소라고 불리는 제품군이고 하나는 원형톱이라고 불리는 제품군인데 오늘의 주제는 원형톱과 플런지소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거든요. 자, 일단 오른쪽에 제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원형톱이고요. 왼쪽에 있는 게 플런지소입니다. 지금 요 두 가지 제품이 할 수 있는 일은 요 제품을 가지고 내가 자르려는 모재, 나무를 길게 쭉 자를 수 있는 기계예요. 물론 테이블소라고 이렇게 내가 자르려는 모재, 나무를 밀면서 자르는 방식의 기계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제품은 일단은 기계를 내가 나무에 얹어서 밀면서 기계로 내가 밀면서 자르는 기계인 거고요. 자, 일단 원형톱입니다. 앞에 제가 일부러 나무를 준비해뒀는데 원형톱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자르려는 나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무조건 나무의 맨 가장자리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자를 수가 있다입니다. 지금 전원을 켜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벌써 이미 기계가 작동하는 순간에 자 보세요. 기계가 작동하는 순간에 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자르려고 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반대로 플런지소는 그냥 봤을 때 지금 날이 노출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두냐 하면은 플런지소도 똑같이 이 가장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원형톱이라 동일하나 플런지소는 대신에 내가 자르려는 모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 허공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요. 왜냐하면은 플런지소는 작동을 시켜서 아래로 내리면 자 이렇게 날이 내가 작동을 시켰을 때 숨어 있다가 내가 누르면 내려오는 방식이에요. 첫 번째 차이는 둘 다 나무를 길게 자를 수 있는 도구인 건 맞으나 원형톱은 내가 자르려는 나무의 이 가장자리 끝부분에서 무조건 시작을 해서 잘라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플런지소는 끝쪽에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가운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출발도 가능하다.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제품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제품 모두 다 각도를 45도의 각도를 주어서 모재를 절단할 수가 있어요. 45도까지 둘 다 동일합니다. 그리고 날의 깊이도 여기 보시면 지금 플런지소 같은 경우는 한 55mm까지 날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지금 원형톱 같은 경우도 뒤에 레버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밑에 베이스판을 밑으로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날이 이 자르려는 모재 기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끝까지 올리면 이렇게 깊이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려는 깊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각도를 45도까지 주어서 자를 수 있다는 부분은 또 동일해요. 그래서 공통점은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차이는 집진에 있어서 플런지소가 좀 많이 유리하다입니다. 여기가 지금 다 원형톱들이에요. 원형톱이 생긴 모양 모델은 다르지만 원형톱들의 생긴 모양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날이 돌아가는 부위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원형톱은 그래서 나무를 똑같이 절단을 했을 때 분진가루가 그대로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플런지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집진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 지금 구멍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. 날이 돌아가는 부위가 그래서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분진에 있어서 플런지소가 훨씬 더 유리하다. 요게 두 번째 차이고요.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정밀도가 플런지소가 조금 더 높다입니다. 물론 숙련자 경우에는 똑같이 가이드레일이나 조깃대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 분들을 상대로 똑같이 가이드레일이란 걸 이용해서 잘랐을 때 플런지소가 조금 더 정확하고 정밀한 작업에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. 자 그리고 네 번째 차이는 안정성에 있어서도 플런지소가
조금 더 안전하다입니다. 물론 똑같이 자르고 숙련자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적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혹시나 자르다가 못이 있는 부분 혹은 나무가 강한 부분, 옹이 부분에 똑같이 마주했을 때 이 킥백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런지소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. 안전한 부분도 플런지소가 원형톱보다는 안정성이 높다. 이것도 차이가 되겠고요. 자, 일단 제가 두 제품부터 한번 잘라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잘릴 때 이 분진 가루가 생기는 거, 잘린 단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원형톱입니다. 자, 일단 무조건 자를 때는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모재에 갖다 대요. 여기서 바로 모재에 갖다 대자마자 트리거를 당기지 마시고 무조건 트리거를 당겨서 2초 후에 가고 잘라볼게요. 갑니다. 자, 일단은 잘랐을 때 분진 가루가 생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고 잘린 단면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생각보다는 지금 가루가 많이 생겼어요. 기계 자체에도 많이 묻어 있는데 바로 똑같이 플런지소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플런지소로. 자, 플런지소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이드레일을 대고 자르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. 그래서 가이드레일을 제가 대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부위에 갖다 대고요.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을 얹습니다. 얹어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밀면 되는데, 일단은 첫 번째 차이가 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보통 원형톱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만 끝부분에서 이 지금 플런지소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한가운데서 작동을 시키고 자 이렇게 자르면 지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절단이 되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게 꼭 약간 느낌이 각도 절단기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잖아요. 그 각도 절단기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기능과 원형톱이 합쳐진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 제가 지금 플런지소로도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. 자 갑니다. 이것도 맨 똑같이 작동을 시키고 한 1초, 2초 후에 모재 갖다 대야 됩니다. 갑니다. 자 똑같이 잘랐는데 지금 보시면 끝이 차이가 완전 나죠. 아까 전에 원형톱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끝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 지금 요 부분이 아까 전에 원형톱으로 잘랐던 부분이었고요. 요게 지금 플런지소로 작업을 한 단면인데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. 그리고 제가 지금 느꼈을 때 이 분진 가루가 나는 정도도 이 지금 돌면서 이 뒤쪽으로 다 배출을 시켜주는 모습이었거든요. 지금 플런지소는 가운데서부터도 허공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원형톱처럼 가에서도 가능은 한데 잘랐을 때 단면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작업 능률이 원형톱에 비해서 좋다,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자,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사용까지 하면서 보여봐 드렸는데요,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.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걸로 봤을 때 플런지소가 원형톱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플런지소의 단점은 없느냐, 원형톱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. 일단 가격적으로.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나무 토막을 자르실 때는 각도 절단기를 많이들 쓰세요. 근데 내가 만약에 합판이나 이런 긴 나무를 길게 자를 때는 테이블소, 원형톱, 그리고 플런지소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, 테이블소 같은 경우는 일단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. 그래서 이동성에서 너무 휴대성이나 이동성이 떨어지고 한 곳에 놓고 써야 되고, 그리고 모재를 내가 직접 밀면서 자르는 방식이라서 배제를 하고요. 원형톱과 이제 플런지소가 어떤 긴 나무를 자르기에 용이한 제품인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알아두시면 내가 지금 원형톱을 살까? 플런지소를 살까?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고 사용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내가 나무를 길게 자르긴 할 건데 뭔가 정밀도나 자르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면 원형톱이 가성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만약에 내가 나무를 자르는 빈도수도 많고 뭔가 조금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 집진에도 조금 유리하게 하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플런지소를 선택하시면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아시게 됐으면 좋겠고,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